안녕하세요. 여행생가 송영길입니다. 저는 지금 속초시 조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북 음식이 정말 유명한 거 아시죠? 왜냐면은 속초에 그 함경도 1세대 식량민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북 음식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함흥냉면 진짜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거기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한양면호. 여기는요, 명태회냉면이 그 유명하다고 합니다. 보통 냉면 하면은 비냉, 물냉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명태회냉면 하나. 대신에 아주 맛있는 육수를 주기 때문에 그 육수를 많이 넣으면 물냉면 되는 거고 조금 넣으면은 비냉 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명태회냉면 이북 음식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아, 이거 군침이 싹 도는 명태회냉면 지금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국물 먼저. 아, 진짜 맛있다. 진하다.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이거 지금. 어우. 이건 따로 주시는 육수고, 이 물, 여기 냉면에 넣는 육수도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주전자 이렇게 두 개를 주세요. 하나 따뜻한 거, 냉면에 넣는 차가운 거. 어, 이것도 또 특별한데, 일단 불기 전에 먼저 비비겠습니다. 아, 역시 이 함흥냉면 스타일이랑 면이 탄력이. 와우. 와, 지금 각종 고명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일단 요 명태회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 요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확실히 특이하죠. 여기 물냉 비냉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육수를 조금 넣으면 비냉, 이제 많이 넣으면 물냉,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이스크림 드시면 약간 쌍쌍바처럼 다른 두 개가 공존하고 있죠. 맛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초, 설탕, 겨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맛을 보면 되거든요. 자기 기호에 맞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 면의 탄력. 면도 엄청 탄력있고 기본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이게 명태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도 식구인데 굉장히 뭐랄까 쫄깃쫄깃하면서도 맛있는데 여기서 제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들어가야지 또 맛있거든요. 설탕, 그다음에 식초 잘 섞일 수 있게 육수를 조금 또 요 정도 육수는 아직 비냉이에요. 아직 신기하죠? 어느 정도 먹다가 육수를 많이 넣고 물냉 스타일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계란부터. 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안 준다는 거. 확실히 겨자는 뭐 모르겠지만 식초랑 설탕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냉면 맛이 확 삽니다. 어허, 명태가 진짜 좀 다른데 다른 데랑. 이게 여러분들 비냉과 물냉 구분이 없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냉면만 먹으면은 우리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집에서도 비빔면 삼겹살이랑 드시잖아요. 무조건. 어? 여기 수육이 있습니다. 또 아. 쑥을 하나 싹 올려가지고 냉면과 명태회와 수육 통합 스타일이죠. 자, 이렇게 제주도는 면을 먹는 것 같아요. 면이 되게 쫄깃하고 간어가지고 간도 잘 배있고 면이 너무 두꺼우면 간이 안 배있어서 맛이 없거든요. 전 지금 쫙쫙 잡혔는데 스파이더맨이 제 입에다가 거미줄 쏜 줄 알았어요. 쫙 달려있어가지고. 근데 수육이랑 먹으니까 또 궁합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냉면 육수 말고 따뜻한 육수. 아, 이게
이게 뜨뜻한데 진짜 진국이거든요? 간도 딱 맞고 그거는 단짠단짠처럼 이건 찬뜨찬뜨 차가운 냉면 그대 뜨거운 육수 이거 교대로 먹으면은 아이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아, 또 수육을 이렇게 또 이렇게 먹는 게 또 스타일이거든요. 명태회 그 무말랭이 같은 거 말고 김치 말고 이렇게 명태회에 오이를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거 세 개 한 번에 먹으니까 이건 또 새로운 좋아요. 오이의 아삭함, 향긋함, 이 말랑말랑한 수육의 그 쫄깃한 식감을 명태회가 딱 채워주면서 그 양념 잘 돼 있는 그 명태회 맛이 와 이거 일품이에요. 이렇게 먹으니까 또 수육이 색다르네. 여기 명태회는 사장님이 사장님만의 아주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비법으로 명태회를 붙여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존에 다른 데서 먹는 거랑 아예 맛이 다릅니다. 지금 이번에 육수를 많이 넣고 물냉면 스타일로 와. 야 이렇게 하면 또 물냉면이 됩니다. 물냉 먹을까 비냉 먹을까 그 고민 안 해도 돼요. 물냉 먹을까 비냉 먹을까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의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수준으로 고민하시던데 여기 오면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어? 어 진짜 지금 방금 너무 신기한 게 비냉을 먹다가 육수를 넣으면은 비냉에 육수를 넣은 맛이 아니고 애초에 물냉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맛이 아예 바뀌어요. 신기하네.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시죠? 지금 3시쯤에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손님이 꽉 찼어요. 그리고 지금 배달 전화랑 포장 전화가 계속 옵니다. 아 여기 진짜 이 관광객들이랑 여기 현지인들도 인정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오네요. 와 그럼 지금 평일이고 애매한 계절인데 만약에 한여름이었으면은 와 여기 줄 서서 먹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장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에는 그냥 무조건 웨이팅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 그릇에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맛을 봤는데 일단은 수육이 정말 색달라요. 네? 여러분들 그냥 돼지고기 삶은 거 김치에 싸서 먹잖아요. 그건 아예 다른 맛이에요. 그냥 이 신선함과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 건 오이가 다 담당해주고 그 고기의 어떤 쫄깃함과 그 진한 양념 오바스럽지 않은 그 진하고 맛있는 양념을 명태회가 딱 해줘가지고 이 세 개가 이 삼합이 조합이 완전 죽여줍니다. 그리고 냉면 저는 원래 함흥냉면을 좋아해요. 평양냉면만 맛있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저는 평양냉면 스타일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40년 동안. 근데 원래 함흥냉면 좋아하긴 하는데 아 확실히 그냥 냉면보다 회냉면이라도 더 맛있고 근데 일단은 두 종류의 육수를 줘서 속도 달래주고 또 비냉을 물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사장님이 이 육수 두 가지를 쓴다는 거가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냉면집 가면은 같은 육수인데 따뜻하냐 아니 여기 타먹는 거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그냥 육수는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얗게 아 따뜻하게 감싸주는 요 육수가 따로 있고 또 비냉을 물냉을 업그레이드 할 때 육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 육수부터가 죽여주고 일단 명태회가 다른 데서 먹는 거랑 좀 달라요. 여기는 사장님이 일일이 직접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명태회가 어디가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떼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명태회가 색깔이나 이런 것부터가 제가 먹어본 거랑은 아예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견이 불여일식입니다. 속초에 오면요 무조건 여기 한양면옥에 와가지고 이 물냉 비냉 구분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이 한양면옥에서 냉면과 수육을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태회냉면 잊지 마세요.